뭐예요, 이게? 아니, 이제 우리 딱 카라반도 갖고 왔으니까 또 이 카라반을 배경으로 이용해서 우리 영화 한 편 보자고. 영화? 어. 영화. 형, 이 와인과 영화 기가 막히네, 형님. 아, 좋다. 뭐야, 정겨운 남은 뭐야, 이게? 이게? 뭐야, 이게? 스탠포드 쏙 줄어, 쏙 줄어. 뭐야? 진짜 술 먹었는데. 겨우나, 울지 마. 할게, 울지 할게. 마, 겨우나. 이거 나도 울고 있단 말이야. 와, 이거 이것도 초안지야? 이거 언제 적이야? 이거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. 아, 그래? 아, KBS 거 아닌가? 왜 이런 게 나와? 이거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왜 이런 게 나와? 이거 뭐야? 누구야? 야! 하준이네. 와, 미치겠다. 아. 어, 보고 싶다. 오, 이천이다. 보기 싫어도 봐? 와. 보기 싫어도 보세요, 형님. 진이 형 나왔던 거. 아, 그치? 우리 혜선이네, 우리 혜선이. 오! 형부 미안해! 야. 아니, 구혜선이 입을 이렇게 하는데? 야, 몹시 피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? 몹시 싫은가 보다. 피스씬을 찍을 때 저렇게 입술을 담을 줄 몰랐네. 형, 그런 사람 많아. 어, 나 근데 키스씬이 제일 걱정돼. 키스씬 그래. 찍을 때 너 양치하고 가? 형, 나는 그게 아니야. 입술 나 혼자 이러니까 둘이 좋아해서 키스한 건데 여자랑 이러고 있잖아? 그럼 나만 변태 되는 거야. 넌 진짜 난 아직까지도 헷갈려. 키스씬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. 어? 뭐 입술을 살짝 이렇게 벌려도 되는 건지 뭘 아니, 어디까지 아니야. 해야 되는 건지. 내가 보기에는 나도 많이 해봤는데 입술을 서로 포개는 정도? 포개는 정도? 어. 왔다가 응응응응 해도 되는 거야? 어, 안쪽까지는 절대 가면 안 돼. 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? 여배우가 만약 그렇게 좀 저들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? 그러면 진짜 그냥 나를 받아들여? 잊지마! 잊지마! 그거는 연기로서 딱 끝내. 아, 거기서 거기 어 딱 여기까지 연기 딱 연기 다 끝나면 어. 둘이 서로 모르는 척 해야 돼. 어. 그 계속 눈 쳐다보고 있잖아. 그러면 그 사랑에 빠지는 거 안 돼. 어? 지수야! 이건 언제야? 아니 그 아, 우리 와이프네? 혜진이다! 우리 지수야! 그러네. 아, 미치겠다. 오. 야, 저 드라마 때 안 만났으면 결혼 안 했던 거야? 이 작품에서 어, 만난 그치. 거 아니야. 아. 어, 여보. 여보. 이쁘죠? 이게 몇 년 전이야? 나 왜 이러고 있어? 아파도 와요! 아파도 와요!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. 통곡하는 걸. 씨. 진짜. 와, 이거 뭐야. 잠이 다 깬다.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야. 아, 감회가 새롭네. 형, 이거 이런 걸 준비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나는 그냥 뭐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뭔가 연기했던 모습이나 신인 시절 뭐 이렇게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었던 거지. 나는 근데 되게 의외다. 자기가 준비하면서 형이 그렇게 울부짖는 뭘 제일 먼저. 나도 깜짝 놀랐어. 어? 구역의 순간 아니야, 우리 연기자의 구역의 순간. 아니, 어, 형, 찾으려도 못 찾겠어. 형, 뭐 어떻게 찾았대, 저런 걸?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걸 언제 준비했어요? 갬비. 아, 나 진짜 갈라 그랬어. 아, 나야말로 가고 싶다, 갑자기. 지워지고. 근데 진짜. 그런 거야. 그대 웃어요, 아, 그거는. 어, 근데 진짜 나 진짜 되게 오래 매봤어. 어? 둘이 사랑을 할까? 이랬는데 둘이 이루어지는 거야. 그랬더니 결혼까지 하는 거야. 그래서 웃겨가지고. 진짜 저거 찍을 때 혜진이가 나한테 오빠라고도 안 했어. 아무 감정이 없어. 거기까지였었다. 그냥 배역으로서만 그랬지. 어. 이제 한번 무슨 드라마 팀 전체가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혜진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혜진이 차가 저기서 오는데 그 차를 보는 순간 우와. 왜? 세차를 안 했어 차가? 아니 차가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두근두근하면서 어 뭐지? 차에 탔는데 되게 처음 만난 사람 만난 것처럼 잘 지냈어?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되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더 친해지고 그리고 천이는 사귀자고 한 건 제가 먼저 사귀자고 오늘도 어김없이 밤은 깊어간다.
XTM